화학공업과 전자, 반도체 산업의 신기원을 이뤘지만 마지막 남은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인 항공 우주 산업에선 앞으로 나가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의 그 전투기 시장이 종속되면은 먼 미래에는 앞으로 모든 국방비를 전투기만 사는 데 써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길게 보고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저가 어떤 그 로우급의 항공기 정도는 우리 스스로 생산해서 조종사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국방비 규모도 되고 국내 항공산업 인프라도 다 돼 있고 근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구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3차 FX 사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사업 목표의 부재가 8조 3천억 원의 사업을 무산시키고 국제 신인도까지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미래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면한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게 더 시급한 건지 이제는 양당 간의 분명한 국가의 목적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검토하다가 뭐가 잘못되니까 이제는 어떤 거 좀 방향을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1년이 아니라 2년을 더 검토한다 한들 이 사업은 절대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 재추진은 협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얻는 것보다 감수해야 될 것이 많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숨고르기입니다. 급해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 협상력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원하는 기종을 정해놓고 할 때는 이미 우리가 갑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고요. 숨고를 때 우리가 정말 어떠한 전략하에서 어떠한 안보구도에서 어떠한 성능을 구현하는 비행기가 필요할지는 그때 좀 선택을 해야 돼요. FX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건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8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 목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원점 재출발이라는 목표가 다시 설정된 만큼 이번엔 절차상의 문제들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 안위와 미래 항공사업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용하던 소방서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공동주택에서 들어온 신고. 자칫 많은 부상자가 나올 수도 있기에 소방대원들은 더욱 긴장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가야 합니다. 도착과 즉시 행동에 나서기 위해 준비하는 소방대원들. 건물 앞으로 연기 신호기가 조금 나오는 상태고 길은 안 보이고. 현장과 가까운 센터에서 출발한 대원이 먼저 도착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선 현장 상황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저 문기방 완료. 문기방 해가지고 진입해서 확인 한번. 응식물도 아니고 해봤던 것도 아니에요. 다행히 방역 소독을 화재로 착각한 신고. 하지만 모든 현장이 이렇게 쉽게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대원들은 지난달 초 출동했던 한 아파트 화재를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자정 좀 넘은 시간이었었거든요. 소방서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서 바로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화재가 난 층에서 그 화염이 창문 밖으로 분출을 드는 상황이었었어요. 4층에서 시작된 불은 위층까지 옮겨붙을 기세였습니다. 그때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라서 5층으로 그 연수학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방수포를 이용해서 진화를 했죠.
도착 당시 아파트 입구는 이미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찬 상태.